되게 지사되네 그것들이. 아궁제 물이 잘 타고 있습니다. 요새 과일이 비싸대. 아, 요새 엄청 비싸요 과일이. 근데 지금 배가 엄청 크다. 아니 뭐이 커. 그때는 가장 한박스를 갖고 왔는데 세상에 저도 이만해. 거짓말 좀 아저씨가 나는 조선천지에 내가 머리 털려고는 나도 거의 한 70이 다 돼가는데 이런 몇 천만. 근데 그게 뭐 무슨. 그러니까 동생은 나중 왕비든가 그래. 동생은 과일 장사를 하니까 과일을 잘 알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최고 좋은 걸로 가졌다 하더라고. 기부하고 둘이 왔는데 아이고 언니 이거 최고 좋은 걸로 가졌으니까. 그게 집안에 장사하는 사람 과일 장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과일을 한박 사시 보내지. 절대 그거 못하지. 요새 과일이 엄청 비싸다는데. 그게 뭐 전자레인지? 아이씨 또 야 내가 잘못 해가지고 이런 아까 아이씨 왜 뭐 잘못 눌렀어요? 아, 잘못 눌러갖고 조금 뿌에 안 돌아가게 눌러갖고. 뭐 전자레인지 불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들어왔지. 내가 이게 눈이 어두워서 이게 안 보여요. 그 자주 써먹어야 잘 아는데 그냥 어디만 눌러도 되는데 이거는 예. 안 쓰니까 뭐 소리는 나는데. 아이고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나가시오. 돌아가겠어. 됐어요. 꼭 가만히 누워 계셔. 예? 제가 이따 제가 국수도 제가 끓여드릴 테니 가만히 누워 계셔. 있어. 새벽에 뭐지? 나는 어떻게? 그럼 전화를 좀 하지. 오늘 올 때 쌍화탕 사갖고 오게. 아 참. 둘은 누워도. 아 그 이건 뭘 왠지 뭔지. 아휴. 전화를 했으면 뭐야? 쌍화탕이라도 사갖고 왔지. 저걸 되지도 못했는데. 하긴 약방에 아직 문 안 열었지. 아 이제는 문 열었겠다. 아이고 그게 뭐야 블루베리? 응 정도는 먹어봐야 되게 맛있는데. 아니 그게 맛있어요? 응 맛있어. 응? 응 많이 달지 않으면은 나 엄청 잘 먹어. 아 그게 무슨 포도 비슷해. 조그만 포도. 또 그런 건 잘 잡수네. 참 신기하네. 하여튼 신기해요. 저게 뭐 난 먹어보니 네 맛도 내 맛도 없던데. 아, 제가 요즘 달고 왜 먹어봤잖아. 뭐, 난 맛대가리 하나도 없더라고. 아니요. 근데 그게 비싸대, 저 블루베리. 비싸요. 이건 잡숴봐요. 아, 싫어. 나 안 먹어, 나 그거. 아, 나 그거 먹느니, 나 이거 귤 먹지, 그거. 그걸 안 먹어. 야, 저 정말 귤 다 못쓰게 되겠다. 냉장으로 이게. 냉장으로. 아, 그게 뭐 맛이 있어요? 예. 네. 맛있어요. 그 블루베리가 맛있다고? 참나. 응, 정말 맛있어. 맛있다고요? 몰라,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사 먹길래 그래 팔겠지? 아, 그러면 이게 비싸다니까, 이거 떨리는 게. 또 아니, 비싸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시동을 꺼놔 이 자꾸 이상하다. 전자레인지가 꼬물인가 보다. 아니요 사각 쓰지도 않는데 뭐 이거 안 쓰잖아 내가. 이 1년 그때 그 누가 와갖고 이걸 만지다 잘못해놔갖고 그만 펑 소리가 나더라고. 그 펑지 터지는 소리. 그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전자레인지 넣을 때 그 양 너무. 아니 이거 가위로 틈을 내면 되는 돼지 족발이 야, 폭발하면 어떡해요. 족발이 지랄인지 뭐 이 뭐, 종이가 엄청 두껍네. 그게 아, 그 비닐은 팩이잖아요. 팩. 아 팩인데 이게 뭐 엄청 그것도 못하니까 안 끊어져. 어우 다 익었다. 어머. 아니야 그게 속에는 아, 아직 속에는 더 익어야 돼. 아이고 고개는 더 익어야 되고 더 익어야 되나? 조금만 한 번만 더 돌리면 돼요. 아니 맛이 더 익어야 돼. 그 지금 잡수려고? 아니야
이따가 뭐 낮에 좀 소화가 되고 잡숴야지. 아이 이 족발 네 개 다섯 개 줬어. 뭘 그래 많이 줬어요? 예? 나는 원래 손 되게 많이 먹는 줄 알잖아. 그 집이 족발을 많이 파는가 보다. 예, 많이 팔고 이 우리들은 왜 갖다 놓으면 한 파스 넘어가도 먹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예. 애들 아주 그게 없어. 그만 나 그냥 뭐 딱 날짜 되면 아유 아니 한 파스만 팔지 또 안 팔고 근데 딴 사람 안 줘. 절대 그 집안에서 같이 갖다 먹고 같이 됐다 소리 났다. 네, 먹고 그러지. 그 딴 사람 뭐 족발 타면 안 된다고 절대. 아 그냥 그러면 그냥 먹는다고. 아 그럼요. 그 그러니까네. 버릇 때문. 버릇 때문은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러지 사자면 안 주먹잖아. 저쪽에 아름북에 내려가 아름북에가 뜨신데 가져만지 뜨신데 불 떼놨으니까 이제 미지근해질 거예요. 아이 얼마나 뗀지 뭐 어디 뭔 나무를 갖다 뗐어요. 네. 아이 그 왜 생나무를 그래 넣어놓고 물에 안 붙더라고. 그래갖고 또 내가 또 말은 아니 생나무 말고 그 아니 아궁지 안에 들은 게 네. 저게 생나무들하니까 그런 거야. 생나무 넣어놨다니까네. 그 저걸 갖다가는 이제 그게 안 타라고 갖다 놨지. 안 타지. 그, 아니 그 타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제가 조금 몇 개 넣어놨어요. 또 몇 개 넣어가지고 방 뜨시는가요? 아이고 참 나온 그 뭐 좀 시기 모르네 뭐 시기 모르겠네. 아이고 에휴. 그렇지. 고 가만히 누워 계셔. 에 만두느님이 지금 누우셨습니다. 블루베리 잡숫고 그 비닐을 빼야 돼. 그거 소리가 계속 나잖아. 퐁퐁 하면서. 그러다 터지면 어떡하려고. 아 이게 엄청 두꺼워. 난 이 비닐을 이렇게 두꺼운 줄 몰랐네. 이건 족발이 저렇게 크나? 과연 이 족발. 아주 큰 것만. 예? 아이씨. 족발이 엄청 크다. 돼지 족발이. 정말 크다. 이렇게 진짜 왕족. 저거 절대 누구 보고도 어디다 먹었다 소리 하지 마라. 아 저게 누가 주더라 얘기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예. 어디다 먹으려고 그러지 안 사먹잖아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절대 안 좋아 원래. 근데 나는 옛날부터 그 집인데 또 아 또 이런 개가. 아이 그거 조금 더 돌려야 된다니까. 아이 그거 뜯어 먹으면 맛있는데 그거. 맞아 맛있네. 그거를 빨리 넣어놓고 더 돌리를 치라니까요. 냄새에다가 좀 나인 것 같은데. 고집 되게 세네 진짜. 인계왕 고집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유 씨 왕고집인지 뭔지. 마 저 나 이것을 봐. 아니 그래도 조금 더 돌려야 돼 그거. 참 너 시어머니 말 안 듣네. 내 시어머니 있으면 알지. 그걸 더 돌려야지. 아니야 이제 몰라. 아이 그래도 조금 더 돌려야 돼. 이게 그 뼈다고 그게 왕족발은 원래 뜨끈뜨끈하게 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 더럽게 먹어도 맞네. 아이 참나. 자 만두느님이 이제 일어서 일어났습니다. 저 일어났어요. 예. 어디로 가시려고 또? 아유 밖에. 밖에 개를 뭐 어제 개를 사다 놓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대. 개를 아니야 개를 봐서 그런 거를 마늘 채 사거든 쌀 먹으려고. 개는 놔두면 금방 망가져. 그거 아니요 어제 봐서 그런 거세요. 아니 내가 뭐 그거 개 속에 들어갔다 왔나 이씨 들어갔다 오지 않아. 그 개가 보면 그것도 몰라. 아니 저기다 소금 안 넣어도 돼요? 개 쌌는데 소금 안 넣어요? 소금 안 넣는다고? 그전에 보니 뭘 넣는 것 같던데. 안 넣대고. 간장을 넣던 거. 그거 안. 그냥 되게 소금은 약간만 넣는데 그건 그거 좀 알아서 넣어요. 난 다리 아파서 들어가야 돼. 제가 넣으라고요? 네. 무슨 소금 넣을까요? 소금. 왕소금? 예, 네, 왕소금 조금. 아, 알았어요. 제가 넣고 들어갈 테니 들어가세요. 예. 네.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지금. 알았어요.